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아침 6시에 만나가지고 지금 창원에서 여기까지 오셨던 분이랑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정말 이게 그러니까 막 전라도 광주 오시는 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세요. 그 표현이 맞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내일 우리가 집회하는 장소에 좌파 애들이 많이 모이는데 거기 대해서 괜찮겠느냐. 그래서 그분이 내일 오시는데 집회에는 참석 안 하고 옆에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누가 그런 이미지를, 광주의 그런 이미지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극성스러운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어떤 일이 있으면 여기 내려오기 전에 천안에 보면 전국 농기구 박람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1시간 반 정도 지원을 하고 왔는데, 그곳에서도 우리를 보고 비아냥거리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어디서나 그런 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집회를 끝내고 이제 저희가 숙소를 잡는데, 저희 차를 보고 호국? 그러면 좋은 일을 하시는 거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광주 가짜 유공자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대마로 왔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께서 얘기하시는 게 그 숙소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그분께서도 아, 그거 밝혀야 된다고, 실제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처음에도, 아니, 그러니까 전에 집회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광주 시민들 이럴 때 어르신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광주 시민 중에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께서 얘기하신 게 당신 세대들은 대부분 이 광주 사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분들 스스로가 밖으로 발설하기가 지역사회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눈치를 봐야 되고, 지금도 저기 보면 젊은 청년이 가면을 쓰고 왔습니다. 뒤에 보시면. 왜? 참여는 하고 싶으나 지역사회고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 왜 그래? 소위 말하면 직장도 잃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공포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5.18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자들이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그 명단,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적 조서, 어떠한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유공자다. 그렇다면 지금 5.18 협회에서, 5.18 재단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1997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광주 교도소를 몇 차례 습격했다는, A라는 사람은 광주 교도소를 습격했기 때문에 유공자다. B라는 사람은 무기로 탈취했기 때문에 유공자다. C라는 사람은 도청 지하에 다이너마트를 설치했기 때문에 유공자다. 이러한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공적 조서가 밝혀질 것입니다. 과연 저희가 사례생전에 그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요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계속 두들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주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더 이상 대세를 거슬릴 수 없을 만큼 저희가 이들에게 힘을 주고, 당신들 스스로가 일어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중물 역할만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저희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광주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곳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광주에 있는 많은 청년들, 그들도 참여를 하십시오. 이것은 당신들의 문제입니다. 당신들의 일자리를 가짜 유공자 가족들이, 자식들이 뺏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국감에서 김진태 의원이 피오진
보훈처장에게 피우신 처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5.18 유공자 명단을 왜 공개를 안 하냐고. 피우시는 법이 그렇습니다. 말로 계속 시간만 끕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감추려고 하는 5.18 유공자 명단에 대한 실체입니다.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이번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청년들이 어디서 붕괴를 해야 되냐면 당신들의 일자리를 기존에 인권이니 그 다음에 사람 사는 세상이니 하는 좌파들이 그 좌파들이 결국은 당신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공사면 공무원이에요. 준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왜 친인척들이 그 자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청년들의 자리를 왜 그들이 세습을 해야 됩니까? 얼마 전 민노총에서 그 명단을, 친인척 명단을 밝히라고 하는데 그것을 협조하지 말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붕괴를 해야 되는 것은, 청년 여러분들이 붕괴를 해야 되는 것은 이런 모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 작은 행동들이 이 대한민국을 바꿀 것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길거리로 나오시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터넷으로 싸우십시오. 감사합니다.